네,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방문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비교해 드립니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김정은 위원장이 원탁에 앉아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숙소에서 김혁철 대미 대표와 리용호 외무상 등 실무 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모습입니다. 넓은 회의장 중심에서 간부들을 훈시하던 과거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사진 정중앙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독재자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령이 그렇게 조촐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도한 적도 낸 적도 없습니다. 나도 간부들하고 수시로 대화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대내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충분. 어린이를 안고 있는 사진으로 자애로운 지도자 이미지도 부각했습니다. 최고령자든지 애국 헌신의 장정에 저희 마음도 따라서 영영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대사관 방문 이후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기사가 나올 정도로 보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모든 일정을 끝낸 뒤에야 기사를 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미 회담에 적극적이란 점을 강조하며 보다 많은 걸 얻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